자, 이 그림은 꿈속의 항해예요. 꿈속에 이렇게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막, 근데 사랑스러운 꿈속에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이렇게 날고. 이 그림은요 여러분 사실은 뇌치유, 그 중에서 특히 강박증 결벽증 치유예요. 이렇게 거친 선 때문에 강박증 있는 아기들은 다 꼼꼼히 메꿔야 되거든, 완벽하게. 그러니까 여기서 막 올라올 거야. 그리고 불규칙하게 새가 나가요. 일정한 방향도 아니야. 불규칙하게 돼. 이거 못 참아요, 그 아기들은. 머리로는 그걸 인식 못하지 몸에서 올라와. 이런 물결 무늬도 전부 좀 불규칙하게. 이런 배도 그렇고, 배열이. 그러니까 이런 규칙적인데 불규칙적인 이런 걸 보면 막 올라오겠죠? 거기다 색채 테라피로 이렇게 강렬한 보색을 넣어서 확 튀는 색으로 뇌를 이렇게 탁 때려주는 효과가 있어. 이럴 때 치유. 헤란마의 색깔은 강렬하거나 아니면 무채색인 경우가 많죠. 강렬한 색은 뇌를 때려줘요. 그래서 또 충격을, 샥을 줘. 그래서 무의식 속에 되게 반드시 집착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. 규칙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. 이걸 완벽해야 돼. 뭐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강박증이나 결벽증이 있는 아가들. 그런 아가들을 치유하기 위한 그림입니다. 내 치유이자 강박증, 결벽증 치유 그림이에요. 그런데 또 아름답기까지, 행복하기까지 해요. 자, 꿈속의 향해였습니다.